베트남 사파에 밤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최희택 기자. 현장에 있는 최희택 기자입니다. 현재 사파의 날씨 어떻습니까? 현재 사파의 날씨는 김이 나오는구나. 제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 축구 결승,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우승했는데 밖에 지금 폭죽 소리가 들려서 지금 촬영하러 둘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컵? 지금 축구를 방금 3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여기 베트남 현지인 한번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진짜. 야, 베트남. Winner. I'm a winner. 사파에서의 두 번째 날 판시판 산에 올라가려고 일단 먼저 트램을 타야 케이블카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램을 타러 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땡큐. 이게 케이블카 티켓인데 가격이 왕복 75만 원. 되게 크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판시판 3143m. 3143m. 오늘이 너무 맑은 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원래 여기가 구름이 자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구름이 많이 없습니다. 카페 뷰.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점심 먹으러 판시판 테라스라는 카페 겸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사파에 오면 꼭 들려야 될 곳 중 한 곳이라는데 제가 한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입구 보세요. 들어가는, 이야, 풍경 봐, 풍경. 와우. 와. 여러분, 제가 이런 데서 밥을 먹습니다. 이 오른쪽 절경을 보면서 밥과
커피 한 잔. 와, 맛있겠다. 이야. 이 남자의 다음 얘기 계속됩니다. 네, 사진 찍어주시고. 뭔가요 메뉴가? Special Sapa Hamburger. 여러분, 사파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운가요? Good morning. Yes. 여러분, 이제 저희는 사파에서 체크아웃하고 이제 하노이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파의 아침은 추워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두꺼운 패딩들 입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가 그립겠죠? 한국 가면 바로 추운데. 아니 이제 태국 가면 너무 더우니까 또 이 하노이, 아니 사파의 추위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이거 맞아? 캐빈 버스 맞아 이거? 우리 두 명인가? 어, thank you. 와, 졸라 열악한데. 아니 왜 두 명 자리에 혼자 이렇게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옷 벗으세요 옷. 어? 옷 벗으세요. 한번 들어와 봐라. 아니 옷부터 벗으세요. 와, 두 명 자리에 이거 혼자 다 차지하시면. 한번 누워봐. 아무리 키가 2m 7이어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서 일단 들어와서 누워야 됩니다. 누구신 거야? MRI 하? 네. 절대 제가. 건방지게 누워서 방송할 의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노이까지 한 2시간 남았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울어서 잠도 못 자고. 근데 이게 조금 비싸긴 한데 TV도 있고 헤드셋, 담요, 단자 베개랑 이 등받이는 또 넘어가서 침대처럼 쓸 수 있습니다. 와, 사파에 있다가 하노이 와서 지금 내렸는데 날씨 너무 더워요. 지금 우리 옷차림이 사파에 있다 와서 사람들이 미친놈인 줄 알겠다. 숙소 가야 되는데 아 빨리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싶네. 택시 타고 숙소를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